이상으로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전형 알아봤고요. 그 이전에 학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와 같이 외국인이라는 국적과 전교육과정 이수라는 학적 두 가지 요소를 국적과 학적 두 가지 요소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학적과 국적을 혼합했다라고 하면은 학적 국적의 혼합 형태가 도대체 어떤 전형에 들어가느냐?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전형의 특례 학생이냐? 아니면 외국인 전형 학생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선택적으로 충족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그냥 그대로 외국인 전형 인정받으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원자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일 때는 다시 그것은 대만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고 지원자가 외국인 상태에서 부모 자격은 관계가 없어요. 부모 둘 다 한국인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12년 전교육 과정을 이수했어요.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정교육 과정을 이수했어요. 이것은 국적에 있어서 부모의 자격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학적에 있어서 12년의 해외에서 이수 기간을 합친 거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즉 국적에 있어서는 본인이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취한 거고요. 학적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 이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국대 2019년 9월 학기 모집 부분 거 보면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12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부모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도 2019학년도까지입니다. 2020학년서부터는 사라집니다. 카이스트 전형 있는데 이 카이스트에서는 Candidates with foreign citizenship, 외국인 전형 학생인데 원칙적으로 number one, neither of the candidates' parents is a Korean citizen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자 부모 둘 다 한국인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한국인 국적일지라도 본인은 외국인이면서 자, candidate must have received his or her entir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education outside of Korea at a comparable and equivalent level of those provided in Korea. 즉, 해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했었을 때는 부모의 국적을 묻지 않고 학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인정을 해주는 국적과 학적의 결합 형태의 전형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도 전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학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적을 기준으로 한 정교육과정 이수 특례 입학과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전형 입학을 확인했고 특히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적과 국적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정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은 현장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